여기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시면은 거치고 나면은 이런 화면이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VS 코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내용을 좀 간단히 보시면은 이 부분 to-do라고 하는 디렉토리와 그리고 to-do라고 하는 요 스키마가 하나 구성되어 있잖아요. 얘가 구성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얘에서 구성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달라진 게 새로운 건 없습니다. 물론 to-do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컨텍스트도 구성이 되고 그리고 미그레이션 파일이 밑에 쭉 내려와서 프라이빗의 미그레이션, 리퍼 미그레이션 구성이 되어 있죠. 미그레이션입니다. 그죠? 그 단계이고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로컬호스트 물론 이제 IX 피닉스 서버를 구동하게 되면 구동하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이 교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이 레이아웃의 앱 HTML EX 파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에 닫아놓을까요? 뷰도 닫아놓고 템플릿에 레이아웃의 앱 HTML 여기에 이 부분이죠. 밑에 렌더, 뷰 모듈, 뷰 템플릿, 어사인 이게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 해서 인덱스 HTML 내용을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덱스 HTML 아니죠. 지금 이걸 바로 이렇게 바꿔줘도 되긴 되겠습니다. 네, 바꿔줘 보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 아직까지 없으니까 일단 복사해놓고 붙여놓고 인덱스 템플릿에 페이지의 인덱스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이게 없으면은 없으면은 뭐 에러는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에러가 떴죠. 에러가 뜬 이유는 좀 전에 있는 것 때문이에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에러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게 없으면은 에러는 나타나지 않겠죠. 일단 요걸 만들어 줘야 되겠죠. 투두 라이브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먼저 여기서 라이브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디렉토리죠. 거기에 to-do 라이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to-do 라이브 ex라는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이런 내용을 가지다 붙이시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에러는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처음에 우리 템플릿에 어디 있나요? 지금 라이브 있고 템플릿에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 요 라이브 렌더라고 하는 펑션이 지금 호출되고 있잖아요. 이게 호출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세팅을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만 구성을 했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됩니다.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몇 가지 컨피그라든가 몇 가지를 잡아줘야 돼요. 잡아놓은 파일이 여기 있는 이 파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뭐 이렇게 에러가 또 있나요? 리컴파일 해볼까요? 일단 스펠링 틀렸나?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가져와서 일로드를 하겠습니다. 투두 리스트에서 렌더링 라이브 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두 리스트이고 얘가 호출한 거잖아요. 렌더 라이브 렌더라는 펑션 호출했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 라이브 렌더라고 하는 펑션이 호출된 것이 HTML 파일입니다. 라이브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왜 라이브라는 것이 붙어 있는지 이게 그냥 렌더와 라이브 렌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렌더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렌더든 라이브 렌더든 어쨌거나 렌더잖아요. 이런 렌더라는 펑션이 쓰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컨트롤러에서도 렌더가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리고 뷰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쓸 거예요. 뷰에서. 그리고 HTML 템플릿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 렌더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특별한 펑션입니다. 렌더. 지금 이제 컨트롤러에 있는 것은 그냥 렌더이고 물론 라이브에 있는 것도 그냥 렌더입니다. 그냥 렌더이고 그런데 템플릿에 있는 얘는 라이브 렌더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 차이점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두 라이브 지금 이 내용을 우리에서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바꿔줬느냐 하니까
요렇게 바꿔줄 거예요. 먼저 요렇게 요 뭐예요? Live View To Do's as To Do's 엘리엇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엇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렌더도 조금 바꿔줘야겠죠. 렌더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 전에 ToDoViewEX라는 거 뷰에 ToDoViewEX랑 하나 만들겠습니다. 뷰에 ToDoViewEX 만들고 내용은 이렇게 가지고 이번에는 라이브 뷰 투두즈 웹앱 뷰 동일합니다. 나머지 얘에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투두 뷰 들어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얘 투두 라이브라는 얘 얘와 그리고 투두 뷰라는 얘와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템플릿 하나 있어야 되겠죠. 템플릿도 하나 투두 넣어주고 투두에 즉 투두 EX를 하던 적절한 이름 투두즈 HTML LEX 파일을 넣죠. LEX예요. 그냥 EX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건 EX입니다. 얘도 EX이고 얘는 LEX를 뒀습니다. LEX와 그냥 EX의 차이점이 뭔지도 지금부터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을 겁니다. 맞죠? 용이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좀 더 보기 좋겠죠. 그죠? 그래서 투두 라이브와 투두 라이브에 이제 여기에 요 렌더 내용을 좀 바꿔줄게요. 어떻게 바꿔주느냐니까 요렇게 바꿔줄 겁니다. 엘리어스에서 요걸 요렇게 바꿔준다는 거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죠? 투두 뷰 렌더에서 투두스 HTML의 어사인 얘를 렌더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투두 라이브에 그죠? 그러니까 투두 라이브 얘의 내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어스를 지금 얘도 가져왔고 예, 그렇죠? 두 개의 엘리어스가 위에 있는 엘리어스는 여기 쓰이고 밑에는 지금 여기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라이브 뷰 모듈 하나와 여기에 대응하는 뷰 모듈 하나와 이 뷰 모듈에 대응하는 템플릿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쌍이에요. 항상 쌍으로 움직여 있죠. 그래서 요 쌍이 어디에 움직이는 쓰이느냐니까 전체가 다 인덱스 HTML의 이 문장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그 내용을 열어서 보시면은 릴로드 하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당연히 없겠죠. 지금 아무것도 넣은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정리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컨트롤러 같은 경우 어떻게 썼나요? 일단 컨트롤러가 있고 이 컨트롤러에 연결되는 뷰가 하나 있었고 그 뷰에 연결되는 템플릿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쌍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브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뷰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템플릿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 템플릿에서 세 번째 이 템플릿 1번의 템플릿에서 라이브 뷰 라이브 모듈을 불러올 때는 그냥 렌더가 아니라 라이브 렌더를 쓴다는 거죠. 그죠? 템플릿 1번의 템플릿 왜? 그 템플릿 어 템플릿 어버 컨트롤러 요지에서 라이브 모듈 어 라이브 모듈이라 그럴까요? 라이브 모듈 모듈 라이브 렌더 라이브 렌더 펑션 is used 이렇게 되죠. 그냥 렌더가 아니라 라이브 렌더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본 특징입니다. 어쨌거나 컨트롤러와 뷰와 템플릿, 라이브와 뷰와 템플릿 쌍으로 움직이는 건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어서 바로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를 한번 넣어봐야겠죠.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떻게 진행될지 create to do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